안녕하세요. 이경심 예열입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신명기는 끝나고 조슈아, 여호수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한 큰 은혜로서 큰 축복으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경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aid, 에이드 보좌관, AIDE, 그래서 여기는 보좌관입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m about to give to them, to the Israelites. So,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서는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이렇게 땅을 밟는 곳을 다 모두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맨 처음 개척자가 그냥 깃발을 꽂는 대로 내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도 아주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가는 땅에는 발로 밟는 그 땅은 나의 땅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간 그 어떤 선교사는 집신밟기라고 그 땅을 밟도록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뜻도 이 말씀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and all the Hittite country to the great sea on the west. 여기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커다란 그 땅이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너를 저버리지도 않을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런
축복이, 참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평생에 그 사는 날까지 all the days of your life,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